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자, 오, 진실을 사, 말하게 사, 하시고 이 법조인들 네, 시민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안변세 토크의 시간이 오셨습니다. 누가 기다렸을까요? 여러분도 기다렸나요? 사실 저는 이 시간을 진짜 기다립니다. 그냥 베네드피님과 임생 소장님 토크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유쾌해지고 또 많이 배웁니다. 근데 우리 인터넷 댓글도 분석해보면 유튜브에 우리 세 명의 케미가 잘 맞고 또 이렇게 좌우중도 합작, 연대가 확대되고 확장되고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신뢰가 깊어지는 게 느껴져서 좋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요즘 베니 대표님 팬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오늘 저녁 베니 대표님 어디 계시냐? 그걸 어떻게 알아? 베니 대표님 연락을 안 받는다고? 같이 있는 거 아니냐? 나도 같이 술 한잔 먹자. 꼼짝없이 집에 왔다. 지금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그분은 5월 20일 좌우중도 합작 집회 이후에 티프리 때 보시기로 했어요. 꼼짝없이 집에서 저번에 기다리는 분 있잖아요. 제가 따로 연락드렸어요. 5월 20일 나오시라고. 근데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안면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임생 소장님, 베네디 팬님도 오라수 3일 내내 고생 많으셨을 텐데 두 분 또 이렇게 활짝 밝게 인사하면서 임생 소장님부터. 요즘 뭐 방송이 안 나오는 데가 없더군요. 무슨 네. 소리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지금 이틀을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지금 더 상태가 안 좋습니다만 어쨌든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지난 그 쇼츠 안진거 TV에서 나온 쇼츠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 끝나고 우리끼리 떠드는 내용인데 이게 녹화가 됐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편집했는데 그 너무 재밌더라고요. 시간 되신 분들은 보십시오. 예, 그게 지금 그 쇼츠가 안진걸 TV 올라가서 만 명대로 가고 있고 임세은 식당 TV로도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고 계시고 아직 베니데 미디어 티는 안 올렸더군요. 차가 못 올리시는 것 같은데. 변 대표님이 그 주인공이 됐던 그 매불쇼 그 유명한 그 돌싱은 안 된다. 망한 논란. 그 비하인드가 있는데 예. 그 설명하다가 이거 뒤에 같이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것도 매불쇼에서 한 100만 가까이 시청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밴 대표님도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지금. 네. 잠깐 오늘 노디쇼? 노디쇼가 7시 50분. 10분이 당겨져서. 7시 50분? 이 시간대 최악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7시 안에 끝내겠습니다. 왜냐면 막 늦고 막 애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생명 단축됩니다. 건강에 나서. 역시 끝내놓고 하고. 오늘 사실 윤석열 1년째 되는 날이라서. 아우, 얘기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아, 의미가 없어요. 치욕의 1년, 망국의 1년, 통안의 1년이라서 하고 싶어요. 1년 평가할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뭘 평가합니까? 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윤석열 1년 좀 따라가고, 먼저 태영호, 김재원 징계 못한 거. 징계 나왔다는 거 어떤데? 아니, 일단 징계 나왔어. 징계라, 태영호가 아, 사퇴. 자진 사퇴해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뭔가 딜쳤나 보네. 징계가 그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이냐, 이하냐, 1년이냐 이건데, 지금 징계가 나왔어요, 태영호가? 아니, 이제 최고인지 사퇴. 징계를 안 당하려고 사퇴. 자진 사퇴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내년 총선 공천권을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이 김재원 지금 최고인 사퇴했나요? 안 한 것 같은데, 김재원은? 아, 김재원은? 안 했죠.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차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태영호는 권력 쪽에서 적당히 봐줄 테니까 이 정도 하자 협상을 한 거고 김재원은 내 던져버린 거거든요. 아... 그럼 도대체 태영호라는 인간은 뭔데? 뭔데? 도대체 뭐 무슨 신분인데 저 인간은? 그렇죠. 아, 진짜 지 맞습니다. 마음대로 다 떠들어대고 그리고 이번에 그 윤상현 말대로 한국 사회에 적응이 안 됐다 그러면 그런 인간이 왜 국회의원 하고 있냐고. 그 전부터 해야 돼. 저 뒤에 그렇죠. 무시무시한 저 이 불순한 백이 있다는 거예요. 김영호 씨가 또 튀어나왔어. 아니 지금까지 공천심사위원을 해보셨다고 해서 수많은 공심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공천했는데 잘 못해. 그거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알가부가한 적이 있어 공심위원장이? 그냥 그 당시 공천 가지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튀어나와서 내가 공천했으니까 태용 건드리지 마. 이 얘기예요 지금 김영호. 왜?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저 뒤에 아주 나쁜 놈들, 아주 사악한 놈들이 내가 볼 때 김정은까지 포함돼서 김정은까지? 남북한에서 제일 나쁜 놈들끼리 지금 연결돼 있어요. 태용호 중심으로. 아무튼 분명한 건 북한에서도 굉장히 지배층이자 충성을 다해놓고 봐서 남한에 와서도 완전히 윤석열 김건희한테 그 아부하고 충성 떨고 공천 받으려고 야, 그 마음과 그걸 일삼는 거 보면 아주 이 자는 정말 불순한 자다 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변 대표 말에 이어서 태영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스픽스라든 이런 데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건데 윤석열 김건희 등의 문제를 많이 첫 본이니까 원래 다 녹음했겠죠. 그리고 보좌관도 맨날 녹음하고 녹취하는 세상인데 태영호도 했을 거다. 그래서 많은 비밀을 알고 있다. 약점을.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내치지 못하고 그것도... 그렇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임승수 소장님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보셨어요? 그러니까 태영호가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과장한 거고 거짓말한 거고 그냥 토로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완전히 거짓말된 걸로 만들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보좌진 앞에서 보좌진과는 비밀회의에서 거짓말한다? 그런진 않잖아요. 소장님이 나랑 둘이 뭔가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 관계는 네. 신뢰가 깨지죠. 그렇죠. 조직을 그러니까, 낳지 못하죠. 그럼 그게 거짓말이라 하면 어쨌든 대통령실을 이용해서 대통령실 본인 공천에 대한 얘기를 그걸 거짓으로 꾸며서 보좌관한테 한 거면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경로하지 보통은. 그렇죠. 보통 경로하잖아. 그들이 네. 경로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경고도 주고 바로 자르고 조용히 해라. 너 이, 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수상한 거죠. 그때부터.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분석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아무튼 분명히 태용호와 윤석열 김건희 세력과 깊숙이 뭔가 연결되어 나쁜, 있고 나쁜 걸로 네 나쁜 걸로 그렇죠 나쁜 좋은 건 아니지 나쁜 짓 하려는 그 네트워크로 지금 뭉쳐 있어요 여러분 변 대표님 분석에 하면 윤석열 김건희는 날마다 눈을 뜨자마자 나라와 국민을 어떻게 괴롭힐 것인가 나쁜 짓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할 것인가 이런 분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멤버가 태용 같아요 거기 중간에 정광훈은 껴 있을까요? 아, 정광훈 지금 이미 아웃 아웃이에요. 정광훈 껴 있었는데 정광훈이 너무 까불은 거야. 태용호는 완전 충성충성이잖아요. 수령님에게 충성하는 것인데 정광훈이는 까불거든. 그리고 뭐 하나님도 날 돈난다 그러고 윤석열 김건희한테도 심지어 김건희한테 옛날 욕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와 정광훈은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언젠가 네. 태영호가 뭔가를 카드를 쥐고 있으면 예를 들면 녹취라던가 이런 거 대통령실과의 뭐 녹음 이런 거라던가 한번 깔릴 날이 언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친이계로 연결돼 있거든요 태영호가 이 친이계로 연결돼 있는데 결국 윤석열과 친이계와의 권력 투쟁이 지금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그 이재호가 이제 중심인데 이재호가 매부셔서 엄청 까잖아요 윤석열을 예, 그렇죠 요즘 그래서 윤석열이 흔들리면은 결국 이제 권력을 가져오려고 내각 권력을 그 권력 투쟁과 같이 연동돼 있으니까 그때 태영호의 무기를 쓸 수 있겠죠 그쪽 세력이 그렇죠 만약에 태영호는 거기서도 이중간첩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야, 윤핵관과 능력 있네. 친이계 사이에서 전문가네, 전문가. 확실히 전문가네. 좋습니다. 예. 지금 방송은 우리 미디어치 임센식당 안진글 TV 인사이트 TV 네 군데에서 공동 송출되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청중으로는 서울의 소리 박예슬 아나운서님이 저쪽에서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팬이라고. 박예슬 톡톡TV도 떴으니 잘 봐주시고요. 내일 매불쇼의 임센 소장님이 경제편 경제 전문가답게 내일 2시 반에 출연합니다. 임센 소장님은 뭐 매불쇼에 출연 안 한 날 뭐 거의 뭐 시민들이 데모가 있었죠. 그러면서 매불쇼에서 아마 굴복하고 받아들이고 온라인상에 데모가 발생했다니까요. 왜 매불쇼 안 나오냐. 뭐 그 정영진 체육하고 케미가 좋다 하면서 뭘 케미가 좋아. 저 아까 그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베니 대표님의 매불쇼는 그거죠. 저거 네, 소기장 네. 아니다. 뭐였죠? 우리가 바보입니까인가? 아니 여기 아니, 아니 역대급 망언 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역대급 네. 망언 그건데 그거. 매불쇼 구석대편에서 네. 저희는 따로 올렸죠.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일본이 갔다가 왔다가 갔어요 기시다가. 예. 근데 뭐 저는 다른 거는 뭐 다 이해되는데 나중에 그 첫 번째 기억하는 게 기시다가 와서 현충원에 와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현충원에 일장기까지 꼽고 막 이랬대요. 대형 일장기. 예, 예, 예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왜 기시다가 굳이 현충원에 왔을까가 좀 궁금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답방을 또 셔틀 외교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거기 가서 또 히로시마 원폭 그 의령비인가요 거기 같이 간다 그러는데 그 의미를 조금 해석 좀 해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 G7에서 어차피 만나기로 돼 있는데 네. 왜 왔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G7에서 할 쇼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수는 G7 가서 얘기해도 되는 문제다. 네. 그러니까 결국 G7 쇼 때문에 왔는데 아 현충원까지 간 게 히로시마 평화공원 원폭 피해자 참배 문제 때문에 왔구나. 그리고 이 기시다라는 자가 원래 2016년도 일본에서의 그 G7 때도 오바마를 꼬셔가지고 네. 오바마를 그 히로시마 평화공원 참배를 시켰거든요. 네. 그 작업을 한 게 기시다예요. 그러니까 아. 히로시마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아 요 의미를. 근데 또 그 인간 또 거기 안 갔다며 자기는. 예. 거기가 지역구라고. 지역구인데 또 네. 찾지도 않았다면서요. 네. 그동안 그 한인 유령비는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 한인 유령비는 안 갔고 그쪽 진입권을 그 자기 그때. 거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일본이 피해자라고 코스프레하는 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쪽 전문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전문가죠. 히로시마를 이용해서 네. 일본은 전범국이 아니라 원폭 피해국가라는 거를 이미지 뒤바꾸는 게 나중에 일본이 지금 정상국가 한마디로 네, 군사국가로 네. 가는데 핵심적인 고리라 보는 거거든요. 네. 그 기시다가 그걸 이용해서 외무상을 했고 아. 오바마 같이 그 노벨 평화상 받고 그 목에 기부수하고 이런 인간들을 잘 우스린 거야. 아. 사실은 미국 대통령 거기 가면 안 돼. 그렇죠. 네. 할 말이 없어. 네. 본인이 본인이 너희들만 마지막에 새싹이었다는 이 말 말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다 안 가는데 오바마는 떠서 폼 잡고 뭐 근데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공작을 해서 사죄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오바마 거절했죠. 오바마 사죄하면 탄핵당해요 미국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어쩔 수 없어. 이건 핵을 잔대하고 찾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바마는 그냥 핵 없는 세상 만들겠다 선문답하고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래도 그때 기시다는 그게 업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G7에 이제 이걸 히로시마 유치했다는 거는 당연히 G7에 일단은 프랑스하고 영국은 그 당시 연합군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 당에 들어오고 네. 이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이 자기들이 전범이어서 영국 프랑스 미국한테 얻어맞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폭탄에 얻어맞은 아... 제1피국이다 이걸 하고 싶은데 그렇죠. 일단 나 오늘 이제 오늘 보도로는 바이든은 메시지 내라고 요청을 안 했다. 네. 일본이 오바마 때는 그렇게 공작을 했는데 지금 아... 바이든이 와서 떠들 입장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미국에서 잘못하면 목 날아갈 네. 판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바이든은 G7 안 온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미국이 지금 이제 이 디폴트 네, 상황이 네, 돼서 네, 네, 네. 그니까 바이든 작업이 안 된 거야 분명히. 이게 부랴부랴 어디 있어 주위에 호구리 있어 술꾼을 찾은 거지. 만약에 바이든이 됐으면요 그걸로 띄울 텐데 이게 작업이 그렇죠. 안 되니까 야 딴 놈 잡아. 딱 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또 피해자였고. 네. 일단 그 G7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G7 애들은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원폭의 가해자하고 같은 그렇죠? 애들이고 대부분이 네. 저 독일 빼놓고는. 그 이제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일본 옆에서 합병 강제 합병 당했다는 이유로 같이 얻어맞은. 네. 이게 그렇죠.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자 우리는 그러면요 히로시마에 끌려간 사람도 있고 자발적으로 도망간 그렇죠. 사람도 있어요. 있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가신 분도 있고. 자 근데 맞아가지고
15만 명 중에 우리 2만 명이 이제 이 전체 히로시마 희생자가 15만 명인데 그쵸. 2만 명 그중에 한인이 2~3만 명 정도가 착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후라고 고종 왕제 아들도 죽었어요. 히로시마에서 아~ 거기서 군사 공부하다가 예.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우리는 이 한국인이 죽었어 한국인이 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2~3만 명의 한국인이 죽었는데 히로시마에서 네, 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일본이랑 미국 둘 다 책임이겠죠. 그렇죠. 자, 근데 네. 이게 한국이 국제 외교적으로 네. 이거 미국 책임 물을 수 있어요? 못하지. 한국은 때 강제합병 당했는데 네. 어쨌든 폭탄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뭐 그것뿐이 아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 책임을 외교상으로 묻게 되면 미국이 볼 때는 네. 이거 완전 배은망덕이 되니까 네. 이쪽이 안 돼. 아. 그럼 우리는 주구장창 일본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렇죠. 주구장창. 아. 그 실제로 네. 우리 입장이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죠. 강제로 합병당해서 우리가 네. 자발적으로 갔다 하더라도 니네가 합병을 시키지 않았냐 나라를 그래놓고 니들이 쓸데없이 태평양에 들어갔다가 얻어맞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일본 책임을 물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한국 대통령이 역대 건국 이래 이 평화 이 공원을 안 갔냐면요 애써 일본까지 가서 어쨌든 가서 뭐 여러 가지 협의할 텐데 다시 히로시마까지 가가지고 일본 놈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거기서 네. 이거는 일본 방문을 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빼고는 많이 갔어요, 그런데. 네. 대통령들 한 명 당한 거예요. 지금 이 한인 위령비가 만들어진 거는 70년대 만들어졌고, 네. 요거를 평화공간에 옮겨놓은 거는 오부찌 게이조가 99년도 옮겼거든요. 최근에. 최근에? 그러니까 왜냐면, 99년도에요, 99년도. 아예 안 만들어주고, 추모식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양심적 평화 세력하고 교포들이 만들어놨더니, 공원 밖에다가 방치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리고 기시단 잘 알아요, 그 역사를. 그리고 본인이 한 번도 한인 유령비에 참배도 안 했어요, 이 나쁜놈이. 그래놓고는 이제 윤석열을 데려다가 같이, 미국으로부터 온폭을 당한 일본을 피해자로 이제 부각시키는데 윤석열 옆에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70년대 이 비석 맞는 거는 바깥에 있다가 네, 네. 바깥에 있었어요. 그걸 평화공원 안으로 가져온 게 오부찌 게이조예요. 아~ 지금 윤석열 엄청 팔아먹고 있는 저 김대중 오부찌 선언. 네. 그리고 오부찌가 때 유령 참으로 참배를 했어요. 오부찌는 어쨌든. 네. 자 오부찌가 참배할 때 김대중은 왜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지금 기시다하고 윤석열 간다면은 그 당시 지금 얘네들이 계속 그거 팔잖아요. 그렇죠? 오부찌 김대중을. 네. 그럼 그때가 한일 관계 최고로 좋았을 때 왜냐면 그때는 위안부니 강제징용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 표면적으로. 네. 그럼 그때 김대중 왜 안 갔겠어요? 김대중도 마찬가지야. 그거 같이 갔다가 옆에 오부찌가 있는데 뭐라고 떠드냐 이거지 그 옆에서. 네가 잘못했어. 아, 일단은 이 국가 원수든 어떤 사건에서 이 가해자를 물어야 되는데 네. 일제 군국주의 얘네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 완전 분위기 깨지니까 그 분명히 오부찌 게이조 혼자 간 거예요. 그때 충분히 갈 법했는데 네. 그리고 그 뒤부터 노무현,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뭐 다 싹 다 아무도 안 가는 거야. 네. 가면 그 말을 해야 되니까 이걸 충분히 알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수에 네. 네. 이 상황을. 네. 근데 입을 아무도 안 열고 윤석열이는 줄래 그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네. 혼자 가서 군국주의 때문에 떠들어도 좀 문제가 되는데 네. 옆에 기시다가 있으면요, 그 말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못하는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약간, 뭐 할 것 같은데? 또 무슨, 아니, 이상한 얘기 할 것 같은데? 제일 겁나는 게 그건데. 이상한 얘기 할 것 같은데? 난 기시다가 얘기할 건 뻔해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사기를 치는 게, 기시다가 어쨌든, 그 한국인 위령비에 네, 참배를 네. 하는 게,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취지라고 뿌렸어요. 네.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게 이거 완전 사기극인데, 아. 자 일본의 입장은 강제로 데려온 사람 있지만, 네. 그거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때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아. 평등하게 데려왔다 우리는 징용으로. 네. 그러니까 한국인만 강제로 채찍돼서 데려온 게 아니고 법상 징집 우리 마치 군대 가듯이. 네. 똑같이 데려왔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일본인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당시 데려온 거는 일본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입장에서 사죄라는 건요. 어찌 보면은 그 당시 범진의 입장에서 범 일본인에게 사과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전혀 문제가 안 돼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걸 대통령실에서 슬쩍 돌려버린 겁니다. 아.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강제 동원을 사죄한다는 걸로 전혀 아니에요. 사기를 네. 쳤는데 요 사기에 지금 핵가닥 더 넘어가서
판결에 그 기륜영 국제부장이 그냥 감격했다. 기시다 만사로 부르고 있어요, 이걸 지금. 이거를.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자, 이 오바마를 왜 일본 당시 지도부가 오바마를 어떻게 데리고 왔냐 하세요? 왜 데리고 왔냐 하세요? 오바마 와서 참배를 하면 아무리 뭐 사과한다, 미안하다 말 안 해도 원자폭탄을 두 방을 터뜨린 미 제국주의, 미 귀촌 국가의 대통령이 와서 참배를 한 것 자체가 일본 사람들은 일본 국민이 세계에게 아 일본이 원폭을 맞은 피해자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런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바마 알고 그래서 사과한단 말 절대 안 한 거예요. 사과할 일도 아니란 입장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히로시마. 우리 민간인들이 가가지고 아 원폭동을 보고 특히 한인 유령비에 참배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 가서 뭘 하냐면 미국의 원폭투하도 성급했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일본이 강제징용하고 강제침략해갖고 한인들 거기다 갖다 놨다는 것도 비판을 다 해요. 근데 윤석열 그걸 한마디도 못할 거란 말이죠. 자, 그 문제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그 자리에서 기시다 옆에 놓고 자 이거는 일본의 군국주의 전범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이 한국군이 강제로 끌고 와서 다 희생당해 이러면 돼. 네. 그거 할 수 있냐는 거. 절대 안 하겠지. 절대 안 하겠지. 지금 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네. 돌아가신 분들 이 많은 돌아가신 분들한테 내가 뭐 참 뭐 어떻게 말을 네. 할 수가 없어 이런 이상한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망이 어디 나오냐면요. 겁난다. 자 이번에 기시다가 입서비스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G7 때 독일 환경장을 따질 것 같은데. 한국까지 따지면 피곤하니까 시찰단 받는 조건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쌍하단 말 했잖아. 안 됐다, 당시에. 네, 말도 안 돼. 근데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어요. 누가 불쌍하다는 것인지. 그래서. 아, 그거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알았죠. 일본의 입장은 징용공들. 일본인도 징용을 했고 한국인 징용을 했고 다. 그 당시 일본인들 다. 다. 그렇죠. 다. 불쌍하잖아. 지금 우리 군대 끌려가도 불쌍한 사람 했듯이. 예. 그거야 그거. 그리고 그거라니까요. 입장 바뀐 거 하나 없어요. 이번에. 근데 윤석열이 속도 없이 나라 갖다 바치지 고맙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그럼 히로시마 일용비를 가는 게 엄청난 성과라고 지금 떠들었잖아요.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사죄한다고까지 지금 떠들어대고 그걸 한겨레 기사에 갖다 쓰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 내 기시다 일본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이번에도 기자가 물었잖아요. 그게 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냐. 아까 그 가슴 아프다고 한 게 그러니까 그건 나의 개인적인 사견이다. 이러잖아요. 아니 정상이 와서 사견을 왜 얘기해요? 본인 사견을? 나는 그 사견이라 얘기가 또 쇼라고 봐요. 인스타그램에 써지 인스타그램에. 지가 공식 입장 얘기도 문제 안 되는 말은 일본에서.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사견이라 그래서 엄청난 것처럼 사기치고 있는데 원래 일본의 입장이 원래 일본이 자국 내에서의 일본인 강제동원도 사과했어 자기들이. 네.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같은 나라니까 데려온 것뿐이다 이런 네. 똑같은 얘기가 돼서 기시다 발언은 과거하고 바뀐 게 없는데 이번에도 그 짓을 하겠죠. 둘이 뭉실하게 와 뭐 되게 안 됐고 뭐 비극적이고 뭐 하겠지. 이거 사실은 그러면 그 당시 한국 합병된 한국 국민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똑같은 전범으로 네, 보고 그렇죠. 똑같은 전범으로 얻어맞은 것꼴이 돼요. 한국 네. 옆에 한국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네. 근데 아무 말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거들고 있겠지. 고맙다고 그랬더라니까요. 거들고 있겠죠. 기시다 총리님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겠죠. 그랬더라니까요. 그리고 더 한국에서 우리가 더 갖다 바치겠습니다. 추앙하겠습니다. 그럴 거 이게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오염수 방류도 이런 거죠. 방사능물이라고 방사능 핵물이라고 요즘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예를 들면 시찰단을 보냈는데 일본은 바로 박아버렸잖아요. 점검 아니다. 겨나가는 거다. 그냥 구경하는 거다. 구경하는 거다. 구경. 일본에서 바로 반박해버렸잖아요. 무슨 그 일본 전력 사장 만나서 상담하고 배수구 한번 구경하고 예. 온대잖아요. 그럼 뭐가 그게 그래서 무슨 그 전문가인 이제 우리 송교 변호사 등등이 들고 이랬으니까 한동훈 이놈이 진짜 변대표 한동훈 진짜 나쁜 놈이에요.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송교 변호사는 국제관계 최고 전문가랑은 진보 중도 보수 다 인정하는 사람은 집요하게 가승수 변호사하고 맨날 그 정보공개 청구하고 분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근데 한동훈이가 실명으로 송교를 까버린 거예요. 뭐라고 봐요? 정치적으로 뭐 민주당이랑 가까운 놈이다. 뭐 출마를 하겠던 놈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전문가 실명을 진짜 사사롭다. 진짜.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런 놈이 왜 변대표나 앉은 걸 언급은 못하냐.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냐. 아니 공문도 받았는데 좀 변희재 얘기 좀 해요. 아니, 좀. 아니 솔직히 송기호 변호사보다 누가 더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은 그렇지. 송기호 변호사는 매불쇼처럼 같이 나갔는데 50만밖에 안 봤어. 변대표님 5천만이 봤어. 몰라. 송기호 변호사는 한동훈을 직접 때린 게 아니잖아요. 네, 나는 그렇죠. 직접 때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을 직접 때렸어. 심지어
그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도 했잖아요. 난 이거. 가발을 벗으라고 하죠. 꼼짝을 말해요, 꼼짝을. 예. 비번을 까고 가발을 벗어라. 이게 지금 국민 여론이잖아요. 왜? 당신은, 당신의 잘못은 비번으로 숨기고, 그 다음에 가면을 쓰고, 사실상. 국민들을 속이는 부정직한 공직자가 돼가지고. 맨 입만 열면 어떻게 야당과 이재명을 죽이게 제 땅에 태어난 것처럼 하냐. 그러더니, 그, 송기 변호사님 진짜 순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전문가로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법무 보도자료 까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 너무 본인이. 비판 부분을, 그러니까 너무 사사롭잖아. 팩트가 틀리면 아주 드라이하게 반박할 수 있는데. 그렇죠. 가끔 바로 잡습니다. 인신공격을 들어갔다. 아, 인신공격은 지금 그래서 언론들도 한동훈 너무한다. 한동훈을 빼다 닮은 법무 보도자료라고 나온 거예요. 왜냐면 그건 한동훈 시킨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뭐 이게 처음에 취임했을 때 취임 기념 손글씨 쓰기 대회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홈페이지에 그래가지고 이제 취임 기념 손글씨 본인이 막 써 있는 거야. 그거를 그거 뭐 하는 거야? 그거 북한도 아니고. 이게 이 자들이 지금 완전히 윤석열 김건희 찬양, 한동훈 찬양, 그다음에 이제 이복현 찬양. 우리 그 같은 경문고를 나온 우리 변희대표님 한 말씀 하셨다. 아니 금감원장이 금융기관 감독하는 자인데 뭐. 은행장도 싹 뗐고 해외 투자 유치를 금감원장이 은행장들로 가서 자기가 해외 투자 유치를 금감원장이 아니 아 금감원은 감독하는 기관이야. 오죽하면 조선일보까지 비판하겠어요. 아니 그럼 현대나 삼성 투자할 때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 같이 갑니까?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같이 가는 거죠. 공정거래위원장 아니 거기도 가 금융위원장이 아, 가면 100번 하면서 금융위원회는 아. 금융 뭐 산업발전 얘기한다 산업발전을 그게 정책 목적이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법에 근데 금융감독원은 건전성을 감동하는 곳이에요. 아니 사실상 금융계의 검찰이거든요. 맞아요. 네, 금융검찰이죠. 검찰총장이 같이 가는 거야. 삼성하고 같이 투자하는데. 그러면 가서 뭐 하겠습니까? 나 얘를 수사하고 잘 봐줄게요. 만약에 투자 유치에 낀다면 그거밖에 더 있어요? 할 수 있는 말이? 너희들 여기 투자하면 우리가 봐줄게. 이거잖아. 이거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지난 정권이든 지지난 정권이든 어떤 정권 통틀어서 금융감독원장 이름 알았던 적 있습니까? 어떻게 금융감독원장 이름을 알아요? 난 저는 금융기관 있었지만 처음 알았어요. 감사를 이번에. 하는 감사원장도 네. 마찬가지예요. 감사원장 그 최재형이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조용히 밑에서 그 잡는 거야. 범죄를 조용히 네. 나대는 게 아니라. 연예인이 그러니까요. 아닌데. 아니 사실 검찰총장 이름도 원래 모르죠. 잘. 검찰 이름이 거기도 원래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군사독재정권 윤석열 때문에 많이 나왔고 네, 경찰청장하고 안기부장의 힘이 빠지면서 검찰청이 유명해진 건 맞지만 여러분도 돌이켜보면 그래도 이름이 이렇게 언급되고 정치적으로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편향된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아, 자기의 진짜, 미쳤다, 직분을 진짜. 받으면 그 직분에 이 팀플레이 하겠다는 생각이 없이 네. 자기들끼리 뜨겠다고 막 덤벼들고요. 지금 제가 정확한 소식을 받았는데 이복현과 한동훈이 엄청난 경쟁의식을 갖고 서로 까면서 가고 있다고. 아. 약간 그 연배도 또. 비슷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92학번, 93학번 뭐 그때쯤 되잖아요. 이복현 전보다 두 살이니까 한동훈은 한 살 들 차이네. 아 그러니까 그렇죠. 학번이 그러니까 91, 92, 뭐 93쯤 돼요. 이복현이 예. 경문고등학교 2년 선배라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91학번쯤 될 거예요. 예. 그 금감위원장이 그 자리가 뭡니까? 그냥 윤석열의 개노릇 해가지고 하나 떨궈준 자리인데 예. 어떻게 경문고라는 학교는 이복현을 그냥 메인으로 해가지고 동창회 기사를 그냥 갔다가 펐어요 그걸. 그거는 동문회나 학교와 같이 네. 협조한 기사인데 네. 아니 내세울 인물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윤석열의 개를 내세워가지고 경문고등학교 안 그래도 삼자 누군 뭔지도 모르는데 네. 이복현의 고등학교? 와 그 나중에 이미지가 어떻게 회복하려고 그래 이거. 변희재 고등학교 아닙니까? 아니 제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경문고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은 변희재죠. 김 대표님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경문고로 동창회를 한 번 나간 적이 없어요. 대학 때부터 한 번도 안 나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무슨 경문고가 무슨 전인교육? 다 하는데. 그 전인교육, 그 당시 전인교육이 어디 전인교육이야. 그 여성 교사도 없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경문고가 네. 가장 유명한 정치 철학은 절대 여자는 남자 가르칠 수 없다는 그 이사장의 철학으로 여자가 없는 거, 여자 교사가 없는 거, 그걸로 유명했더나,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양호 선생님. 없어요. 없어요. 아예? 다른, 아예? 아예 없어요. 다 남잔데 그때 신생학교다 보니까 네. 다 젊은 30대 이 초중반 네. 남한 선생님 왔으니까 네. 매일 술 진짜 교사끼리 매일 술 먹고 선생끼리 싸우고 그냥 애들 패고 술 먹고 와서 그걸로 진짜 그걸로 유명한 학교거든. 그
그 얘기 하나도 안 나오네 기사에. 그러게 갑자기 이복현 뜨기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한동훈이 강남 태용원 지역구로 나가려고 했는데 빠그러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지금. 이 자들이 완전히 국민들에서 어떻게 겸손하고 중립적으로 봉사할 거가 아니라 서로 뜨고 서로 어떻게든 공천 받으려고 우리 임세은 소장님이 열심히 살고 있는 동자글로 이복현이 나온다고? 네 이놈 너 죽었다 너. 동자글로 나가시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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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신문 전... 봤는데 동자글의 유료급으로 임세은 소장과 이복현이 나란히 거론돼 있는 거. 그 진상 진상을 한번 봐주시죠. 아니 그걸 제 저도 누가 보내줘서 알았는데 아 전 그냥 거기에 산지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거기 살고 있는 거 빨곤 없어. 근데 갑자기 이걸 보내줘서 봤더니 네. 그 동작 무슨 방송 뉴스인데 그 나경원이랑 이수진 둘이 이제 경쟁이다. 네. 근데 지금 또 저쪽 당에서는 이복현이 준비한다. YS 손자가 준비한다. 민주당에서 또 이 사람이 준비한다. 그런데 내가 나오는 거야 갑자기. 난 아무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 자중답작 그 의원단들은요 한동훈이 나가면 변희대 대표가 이복현이 나가면 임센솔이 나와서 나가버린다. 안진거름 양선본의 공동선본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든다. 셔틀 선본장이다. 이런 글이 돌던데요. 한동훈은 못 나오는 분이고 지금 여론조사도 사실 제대로 나오는 거면 한동훈 완전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한 자수로 폭락을 해서. 네, 아예 아무지역도 못 나오나요 그러면? 뭐 병... 당에서 지금 안 받아준다는 거거든요. 한동훈이 너무 까불어가지고 중도층이 극도의 어떤 혐오감을 가지게 됐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의를 줬다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라. 요즘 조금 조용하잖아. 아, 국민의힘에서 주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단한데. 예를 들면 이제 윤핵관들이. 윤핵관 중에 아무리 한동훈이 검핵관이어도 윤핵관들도 자존심 있으니까 당에 부담된다라고 이야기. 근데 오늘 한동훈이가 안 나타나니까 법무부가 세상에 그 송기부 여기 나오네. 더불어민주당 공천 신청하고 지역위원장 맡고 계신 분이라고. 이건 인신공격이잖아요. 아, 그럼 그런 사람 아니 보도자료에. 이게 잘못됐어. 우리 범죄야? 그러니까 공천 신청한 게? 그 사람이 문제 제기 못 하나 그러면? 민주당원으로 이걸 주장한 게 아니고 원래 이분은 민변 참여돼서 30년 일만 해왔어요. 그리고 ISDS 전문가예요. ISD에. 근데 ISD 비전문가라고 딱 써놨어요. 이게 지 멋대로 전문가로 국민 법무부가. 아니 ISOS 전문가라는 게 그 사건 많이 맡으면 전문가지. 이게 무슨 박사학위 받습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자 우리 뭐 윤석열 김건희 이제 1년 평가도 좀 딸 건데 그 하나 조금 가십성인데 그 교통사고 내고 도주해버린 대통령실 변호사 행정관이었던 예, 최모 변호사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네네네. 네. 저는 방송에서 만난 방송에서도 만났다면서요. 예, 예. 한 두어 번 만났어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약간 뭐 아침에 MBN도 출연했던데 방송 많이 나와요. 이제 변호사로 많이 나오고 저도 한 두세 번 더 본 것 같긴 한데 같은 패널로 만났는데 어쨌든 뭐 약간 그 보도에 의하면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를 거부하려 도망갔다라는 예, 추측성 보도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모르죠. 봐야 알겠지만 네, 접촉사고 예.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보통은 우리 보험 처리하죠. 바로 예, 사진 찍은 다음에 예. 아, 죄송합니다. 보험 뭐 예를 들면 경찰관한테 예. 사실관계 조사 맡기고 그다음에 보험 처리하자는데 지금 경향신 보도가 나왔네요. 네. 예. 이게 이 사람이 보통, 방송에 예. 그날 오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예. 더듬더듬 말을 했대요. 아 그럼 한잔 하고 했나 그러니까 보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걸릴까봐 도망갔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네요. 근데 우리 뭐 이런 우리 가십은 뭐...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다만 대통령실이 얼마나 엉망인가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엉망입니다. 엉망인 사람들 너무 많다. 지금 뭐 듣기로는 정말 나사가 다 잔뜩 풀려 있고 저도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로서 들은 얘기인데 나사가 풀려 있고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들은 힘든데 지금 있는 그 뭐 공무원들은 태평성대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날 오전 방송에서 최 변호사가 왼쪽 가슴 달린 이름표를 수차례 만지거나 말을 더듬고 행설 수설하는 등 평소 방송 중 때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말이 꼬였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버렸네요. 야, 뭐 거기까지는 뭐 예, 여차 우리 여기까지. 우리는 이 개인에 대한 지금 가십이 아니라요. 대통령실이 엉망이구나. 날마다 사고를 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변 대표님 그래도 이제 7시 안에 끝내 16분 정도 남았는데. 윤석열 김건희 1년 총평을 해도 우리가 해야죠. 아니 이건 총평할 게 없이 뭐 아무나 뭐, 아무 지금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 고민을 지금 저는 그렇죠
더 놔두면 놔둘수록 특히 외교 안보를 사기치면요. 네. 이거 정말 잡아내기 쉽지가 않아요. 아는 사람만 알고 그렇죠. 또 내가 모르는 또 어떤 미략이 있을지 아냐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나라 팔아먹을 때 고종하고 일본하고 엄청난 돈 거래가 있었거든. 네. 이런 거 할 줄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이거는 국내 사기가 아니잖아요. 얘들이 검찰 때는 국내 사기인데 국제 사기 치면요. 대통령 국제 사기 치자고 하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일본에 어쨌든 이제 이 보수 지식이니까 우리하고 맞는 지식이 있어요. 니쇼카 스톰하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지식이지. 내가 오늘 세게 저쪽에서 전달했어. 딴 건 몰라도 지금 기시다가 지금 강제징용을 사죄한다는 사기치고 있지 않냐 한국 정부가. 이건 당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라. 칼럼 써라 빨리 상케이다가. 기시다가 사죄하는 거는 그런 의미 아니다. 그 하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일단. 그걸 우리 인용보다든지. 일본인도 아는 얘기 다 아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이제 보수를 규합을 해서 어쨌든 태블릿 PC는 보수가 잡은 아젠다예요. 그렇죠. 근데 다 변절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촛불 인사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일단 남아있는 보수를 딸딸 끌고 모아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제가 SKT하고 JTBC의 양쪽에 집회를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오늘 JTBC 집회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보석 조건을 어긋나서 그럼 재구속되는 거냐 그러는데 오 JTBC 약간 걱정이 되네요. 아니 사실은 근데 원래 태블릿 PC 집회를 하지 않도록 돼 있어 보수로만 근데 하고 있잖아. 이미 어겼어 보석 조건을. 이미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 신고해서 뭐 잡아내면 잡아내라고 상관없다 이제 이거는. 이거 지금 내가 따질 상황이 아니니까. 아니 그래서 변 대표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 좌우 중답자 집회도 아니 근데 솔직히 보석 조건에 지금 남은 제가 일수가 13일밖에 안 남아 있어요. 아 5년 그 한 18일 살았기 때문에 13일만 살면 다시 나와요. 그리고 현재 내 형사 재판은 공전이야 공전. 하도 태블릿 PC는 증거 안 내놔가지고 계속 재판문 밖에 공전이기 때문에 13일 살고 나오면 돼요. 아, 13일은 괜찮다. 네, 그래서 제가 JTBC 집회까지 나갈 생각인데 JTBC보다도 저는 자백할 가능성이 SKT가 더 많다고 봐요. 정통으로 걸렸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안소장님하고 저 김목사 등등 그 양산 목사님 소득이 뭐냐? 아 얘네들 입을 못 여는구나. 난 혹시라도 어떤 괴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입을 못 열고 빼도 박도 못하고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 X라는 사람의 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체로 돼 있냐에 대해서 예상대로 설명을 못하니까 이제 그냥 밀고 간다. 거기에서는 답을 못하고 답을 안 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비공식 통보들이 온 거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그냥 배째겠다는 얘기야. 니네가 힘 있으면 해봐. 내가 윤석열 지고 있으니까 권력을 덮어버릴게. 이거거든요. 내가 드린 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SK 앞에 집회를 들어가는데 최태원이 집 앞에도 집회합니다. 최태원 집 앞에도. 그리고 언제부터 하죠? 일단은 SK는 올 금요일 4시부터. 그리고 4시에 끝나자마자 JTBC는 9시 반인데 JTBC는 그냥 우리가 하는 거고 이제 왜 우리 보수를 또 긁어 모아야 되니까. 원래 JTBC 집회들이 원래 보수가 안 되게 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더 이상 보수에 연락 안 하는데 그 오영국 대표하고 강민구 대표에서 연락을 해요. 야, 하던 건 마무리하자 태블릿은. 그래서 우리가 보수가 최대한 여기서 모아서 투쟁하다가 저는 SKT 그 종로 선인빌딩 앞에서 제가 24시간 농성장을 치려고 해요. 한 5월 말이나 6월 초에 농성장을 치고 이래도 답이 없으면요 제가 그 무기한 단식 들어가려고 그래요. 최태원이 자백하든지 박근혜가 튀어나오든지. 그리고 내가 왜 열받냐면요. 그럼 SK에서 내가 증거자료를 보면 재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판이 안 열려. 재판을 안 해버려. 그냥 안 해버려. SK 조작 걸렸지 않습니까? 그럼 선고를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망가 버려서 재판부가. 이거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검찰이 조작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아니 법원이 다 잡았어 조작을. 근데 안 하겠대 재판을. 도망가 버렸어요. 변 대표님 형사재판 결과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다소 그래놓고 형사 재판에서는 또 이거 안 달아버려. 그러니까 이 법원끼리 공하면서 재벌 SK를 비호한다 법원이. 이 상황을 내가 참 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조건을 걸려 단식을 한다 그러면은 박근혜 나와라. 당신이 해결해라 이제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은. 그리고 최태원이 자박하든지 노소영이 끼든지 재판부가 움직이든지 조건을 걸어서 내가 무기한 단식을 한 6월부터 들어가야 되고. 무기한을 하면 좀 아이고. 아 근데 저는 단식하면 그냥 그대로 갈 겁니다. 내가 단식하다가 병원 실려가고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아 왜 그러세요? 임세훈 소장님은 제가 뭐 릴레이 단식이라도 해드릴게요. 주변에서 감옥 가게 될 것 같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던데 어린애들 둘 두고 요즘 열심히 너무 잘 싸우니까. 아니 누가 이러더라고. 거의 감옥 문 앞에 열기 직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이거라도 잡아서 빨리 지름길로 윤석열을 쳐야지. 이거 지금 일본 미국한테 지금 완전히 이거 지금 한마디로
당했어요, 대한민국이. 미국 일본의 공작에. 맞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바이든과 기시다는 국내 정치용으로 완전히 윤석열을 악용해가지고 완전히 홀딱 벗겨먹은 정도다. 거의. 근데 윤석열은 그걸 성과라고 국민한테 거짓말하고 있고 일부 언론이 구단 일부 보수단체가 거기에 부안노동하면서 물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겠지만 일부 약간 반등하는 조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언론에서 그렇게 뭐 성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게 웃기죠. 아니 가서 아메리칸 파이하고 노래 부르고 모국어 놔두고 아름다운 모국어 두고 미국으로 영어로 연설한 게 무슨 성과입니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성과가 없으면 먹는 거 얘기밖에 안 나옵니까? 네. 뭐 먹었다 뭐 먹었다 여기 와서도 무슨 청주 먹었다 뭐 청주가 소맥이 안 돼서 안 됐다 뭐 별 이외 이런 게 뉴스를 봐야 돼요 우리가? 삭개식 청주였잖아요. 맞아요. 우리 아름다운 전통주 무슨 개목꼬리 선물 받은 게 기사가 됩니까 도대체. 아, 진짜. 아니 그리고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수 시찰단 가는 거 보고 제가 네.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때 의제에 이번 후쿠시마 원전수 내용이 의제에 올라왔다라고 교도통신인가요? 거기서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 뭐야? 맞냐? 한 거 맞냐?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거 맞아? 왜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 그건 가짜 뉴스다. 바로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그런 적 없다고. 근데 봐봐 아무 얘기도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가 시찰단을 가요? 느닷없이? 그러니까 그게 맞았다는 거죠. 그때 한일 정상회담에 올라가 있었다는 게. 시찰단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일본이 장악한 IAEA랑 같이 별 문제 없다 발표하면 다음 수순 뭐냐면요. 다 이제 무조건 수산물이죠. 수입 네. 금지. WTO가 한국에 손을 들어줬는데 이게 뒤엎어지게 생겼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다 한 거예요. 그때. 그 WTO에서 이겨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 이제 어차피 그렇죠. 국가 간의 경쟁이 그렇다면 예. 그걸 풀어주더라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요구해서 푸는. 예. 이거 국가 간은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생존 싸움인데 이걸 그냥 엎어버렸어요. 그거. 그 지금 제가 참 분노하는 게 그 예. 강제징용 등등을 계속 연구해가지고 막 발표했던 이승만 학당이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식민지 근대론자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본 측 주장한 거에 똑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기시다의 전략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 말이 맞다고 하면은 기시다가 지금 강제징용 사죄하는 거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잘하겠죠. 3일 동안 싹 다 침묵했어요. 3일 동안 아무도 입을 안 열어. 예. 그게 누가 옳은지는 나중에 따라해보지만은 어쨌든 기시다가 사죄하는 거 아니라는 거는 알잖아요. 그 사람들 알고 알잖아. 있어요. 조갑제 불었어 싹 다. 이영훈이고 뭐고 입 싹 다. 정규제 은퇴했다가 또 바로 들어왔어. 은퇴 선언한지마다 2개월 만에 들어옵니까? 2개월 만에? 잠시 방학 갔다 온 거 아니야 방학? 거기다가 뭐 이우연 박사고 뭐고 다 있다다야 지금. 그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도저히 우리 국민들 받아들이는 주장을 했어. 몰라 근데 그건 한국집 입장이니까 넘어가 일단. 근데 기시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전혀 윤석열 말한 사과라든지 과거사 잘못 인정이 아니잖아요. 그건 짚어야지 그거는. 이건 짚어줘야죠. 그건 짚어야지만 그렇죠. 기시다 편을 들더라도 짚어야지 니네들이. 친일이라는 그게 아니라는 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걸 입을 담은다는 얘기는 옛날에 그 이완용이랑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아니 도대체 현대사 공부를 왜 했습니까. 이럴 때 써먹으라고 당시 공부했는데 이때 입을 다물어버려? 진짜 비겁하다. 그게 그냥 윤석열 비호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비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평소 소신까지도 비틀어버리는 거죠. 아니 자신들의 소신을 비틀 것처럼. 만큼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왜 그래요 도대체? 어? 아... 네. 지금 조갑제 유튜브에요. 지금 이번에 기시다 윤석열 만난 게 아예 안 올라와 있어. 아예 안 올라와 있어요. 언급을 안 하고 김남국 까는 것만 지금 10개 올라가 있어요. 아니 조갑제가 뭐또 김남국을 뭐하러 갑니까? 그... 조갑제 보수의 80이 넘은 원로 중에 원로가 네. 김남국 걔를 지금 손자 같은 애 그렇게 까면 뭐합니까? 하나도 안 나와있죠 지금 내용 네. 하나도 안 나와 진짜.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래서 보수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저런 그럼 저 네. 사람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빡쳐갖고 이렇게 빡친 당도 만들었죠? 네. 예, 스픽스 빡친당인데 제가 이거 좋아하고 갖고 다녀요. 왜냐면 방송에서 이걸 보여주면 스픽스 홍보도 되지만 양구석 박사님 임생수 홍보도 되지만 그냥 이 말 자체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국민들의 마음이 대변된다고 빡친당. 그래서 어제 빡친당 갔다 오셨나요 밤에? 네, 네. 또 양문석 박사님 막 소리 지르던데 예. 어제는 좀 차분했다는 비평이 있던데 왜 소리 그러셨어요? 소리 지르고. 아니 또 한 명은 좀 차분해야지 맨날 소리를 지릅니까 어떻게? 그리고 내가 소리를 맨날 막 이렇게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그럼 오늘 아침 서울의 손에는 누구를 상을 주고 오셨어요? 그 윤석열이요. 보셨어요? 윤석열 주고 왔습니다. 뭐로 줬나요? 오염수 공신상 주고 왔습니다. 수산물까지 갖고 오게 네, 생겼는데요. 예, 아주 큰 공을 세우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오늘 뭐 참앤드가 발표한 거 보니까 가장 먼저 날려야 될 가장 국내 분노로 사는 1등이 한동훈이 했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라요? 참여했는 지금 스탠스가 온건 진보고 퇴진 운동이 나서지도 않고 있거든요. 지금 있는 그 네, 그러니까 참모들 윤석열 중에... 빼놓고 일단 퇴진 운동을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여했는 스스로 아직은 윤석열 퇴진을 빼놓고 나머지 제일 문제가 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1등 한동훈. 그 다음에 김태호. 그 다음에 김건희 없습니까? 아니 이제 강요들 중에 참모들 중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강요 중 대빵 아니에요 김건희가. 그렇죠. 참앤대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뺀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왜 안 집어넣어요? 아, 의미 없지. 그, 그러니까 그런 무의미한 내 혼자 무의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만 한동훈이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는가 이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아니 윤석열 김건희인데 한동훈 날라간다 하는데 그 뭔 상관이야? 사실 큰 상관 없는 것 같은데. 네. 약간 우리 눈이 약간 얄미웠던 게 안 보이는 것 네, 정도? 네, 제가 참앤대 전 사무처장으로서 빈 대표님과 임세윤 소장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저희 촛불행동은 민생경제연구소는 별도로 공동으로 촛불행동에서 민생경제연구소 따로 단체명을 변기시켰더라고요. 김용민 의원, 민영배 의원 나왔지. 그러니까 민생경제연구소 큰 조직이에요, 임세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수석 소장님. 네, 잘하셔야 됩니다. 수석 소장이 언제 생겼어? 아니 우리 송현석, 임세윤 안진걸 공동 소장인데 본인 수석 소장이라면서요. 내가 그 자리에서 서열 정리를 하시죠. 아, 제가 그랬나? 수석 소장님. 네. 그래서 저희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 진짜 통쾌했어요, 나름대로 오늘. 국민들은 퇴진을, 국회는 탈핵 나서라. 정동관에서 국회의원 두 명과 함께 민영배, 김용민 의원과 함께 제가 외치고 왔습니다. 네. 기자들 수백 명이 보는 데에서. 통쾌하게 예측 왔고요. 국민의힘 앞에 가면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대책위분들이 농성하고 1인시하고 피눈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차마 퇴진은 말은 못하는데 거의 이렇게 나쁜 정권. 아, 저 이태원 저것도 참 특별법 빨리 좀 특검. 그러니까. 특검 왜야, 뭐 해야 돼? 가야 되는데 저거. 예. 저걸 아직까지 법이 통과 안 된다는 게 저게. 그러게. 그러면 여러분 어제 KBS 9시 뉴스 저거는 진짜 국민적 저항이 네. 없지 않아요? 저거 통과는? 특별위원회로 네. 저걸 왜 못하고 있지? 예전에 세월호 특조위처럼 네. 특조위를 꾸려. 저건 특검보다도 맞아, 특조위를 꾸려야 돼요. 네. 네. 특조위 꾸려야죠. 아, 여러분, 저걸 못해주나. 그러니까요. 특히 어제 KBS 9시 뉴스 여러분 진짜 또 한동훈이 얼마나 나쁜 놈이 윤석열 한동훈이 딱 나왔어요. 일선 경찰하고 일부 수사검사까지도 서울 시내에서 인파가 몰리면 최고 책임자는 행정부처는 오세훈이고 경찰은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이라고 했고 김강호가 전날도 몇 시간 전에도 야 인파 많이 몰리냐 보고도 받았고 본인도 물어봤대요. 그러면 자 용산 집회 저기 윤석열 퇴진 집회 끝났으니까 몇백 명만 바로 지시했어도 다 막을 수 있는 시뮬레이션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방치해놨거든요. 그래서 구속시켜야 된다고 정치검찰의 일부까지도 나서서 입장을 냈어요. 근데 그것을 한동훈과 대검이 묵살해버리고요. 심지어는 기소도 못하겠다는 거, 불구속 기소도.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김강호가 문제된 김강호가 지금 경찰청장보다 더 윤석열 이상민의 총애를 받는 직계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딱 이상민하고 윤석열 부담이 가잖아요. 경찰청장이 이제 특히 구속이 되면요. 네. 다 불어요. 그렇죠. 불잖아요. 저 사람이 결정했겠습니까? 윗선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막고 있는 거라서 저거는 지금 경찰, 검찰 수사에 맡기면 저거야말로 예. 특검 특조위로 빨리 가줘야 되는데 아 참 정말 답답해요. 난 저거 왜 못 통과시키는지 그러니까, 한 단식 한 10명만 들어가면 저건 3, 4명 될 것 같은데 저건 예, 단식 10명 그래서, 하세요 좀 단식 내가 그 나도 할게 지금 또. 가족분들은 아, 이제 차량 농성하고 계세요. 아직 단식은 너무 힘드셔서 못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좀 도와드려가지고 아니, 가족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 그 그때 김성태 한 놈이 단식했어요. 야당 해야죠 야당이. 원내대표 지금 원내대표 누구야? 지도부에서 의원님. 아유 나한테 나랑 같이 할게 나 할게. 도대체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제발 좀 단식 그거 하나 못하니까 단식이나 삭발 양국법으로 삭발하셨는데 어떻게 김건희 특검이나 대장동 특검 이태원 조사위 이거 어떻게 하나 해. 그 다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때 아무리 정당한 수사가 있었다도 일부는 조작이나 과장했었다는 말을 왜 그 한마디 못 해줍니까. 임세현 청와대 전 부대변인도 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행동 대변인했던 저도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제가 너무해 국회의원님은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때 나 퇴진 운동 앞장섰다. 근데 변희재 대표 만나봤고 책을 보고 들어보니 이놈들이 일부는 조작이나 과장한 건 분명한 것 같다. 퇴진이나 탄핵이 물려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밝혀내야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럼 왜 말을 못해? 지금 이 사안은요. 와, 내가 열받는다. SK라는 특정 재벌이 검찰 수사에 개입해서 증거를 조작한 게 걸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밝히는 언론인의 재판에 또 개입해서 두 번째 조작을 했어요. 계약서를 상습적으로 위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박근혜고 뭐고 다 빼고 요것만 재벌이 이러더냐.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들어갈 건데 이거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다 단식 들어가면 어떡해. 이거 박근혜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야, 이 SK 계약서 문제는 사실은. 예. 절권이 별권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 나서서. 자체가 일단 나와야 되고, 저기 그렇죠. 내가 저기가 안 나오니까 민주당은 할 말이 없어요. 저쪽에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민주당은 별개로 이런 건 해야죠. 저거 예. 이태원 이런 건. 재벌 비리인데 이건 재벌 비리야, 재벌 비리, 이거. 아, 답답해, 진짜. 자, 예. 시간이 일부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건데, 그래. 보세요,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정권 1년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임세훈수장 변호 대표님 거부했으면 왜 그런지 아시죠? 평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당장 몰아내고 퇴진시키는 일 말고는 우리가 예측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다들 빡쳐있고. 이게 오늘 저희 평가를 대신하면 다른 방송은 막 주저주저 평가를 했잖아요. 우리는 안 합니다. 왜? 이미 평가는 끝났다. 심판은 끝났다. 당장 퇴진 탄핵 밖에 안 남아있다. 나중에 내려오면 네. 그때 평가해도 돼요. 네, 비난 가고 있고요. 자, 변 대표님 또 힘내시라고 산삼순병 하나. 아니 제가 이제 잘 따드릴게요. 제가 따는 걸로 확실히 배웠어요. 이걸로 따는 거예요? 아, 그거 없이도 되더라고요. 확실히 배웠고요. 인생사람은 이걸 안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따지 잘 따져요. 자, 바깥수는 바깥수도 드리고 인생사람은 바깥수 하나 드시고 좀 지저분하게 따지네요 근데. 자, 산삼순병 하나 드시고요. 그 다음에 변 대표님, 우리가 변 대표님 오시면 여러분 제가 출연료도 드립니다. 출연료도 다 이미 드려놨고요. 소정의 작지만 너무 작아서 문제지만 임세훈 소장님은 민생경력 돈이 없 출연을 못 드립니다만 저 박카스 한 10병 선물 준비해놨습니다. 박카스 먹고 떨어져라. 죄송합니다 임 소장님. 예. 근데 이제 가셔야 되니까 마무리 인사하고 이제 7시 50분 노디쇼. 이게 10분이 빨라진 예, 게 예. 보통 문제가 맞아,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하시고 근데 인사하고 지금 딱 50분 걸려요 가면. 예. 그럼 얼른 인사하십시오. 인사. 네, 빨리 가겠습니다. 예. 보내드리고 네. 임세훈 소장님 네.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네, 그다음 광고가 지금 광고를 틀게요. 텅디 PD님 아니 광고를 마지막에 틀죠. 네. 예, 임세훈 소장님 인사하시고 이번 주 방송 일정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금요일 날 임세훈 식당 디노쇼. 네. 왜냐면 임세훈 식당 디노쇼가 중요해요. 박동희 대표님 오잖아요. 스포츠 춘추에. 뭐 지금 다 얘기해놓고 서 내가 뭘 얘기해. 네네 내일 매불쇼도 나가시니까 직접 본인 홍보 좀 하세요. 아, 진짜 좀 얘기하니까 답답하네. 이태원 저 가족들 보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안진걸 TV 특별 생방송도 하고 왔어요. 내일도 가려고요. 아니, 우리가 야당의 존재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왜, 그러니까 야당이 뭐예요? 좀 싸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당인 네. 줄 알아. 지금 그 야짜가, 왜 그래요, 정말? 그 야짜 들야짜인 거 아시죠? 들야짜예요. 네. 아니, 들판 나가서 민중 그렇죠. 민중원에 싸워야지 머리를 깎든 뭐 단식을 하든 뭐 들어 눕든 좀 뭐 좀 하시면 안 돼요, 좀? 아, 정말 답답하네. 하여튼 뭐. 네. 뭐 일단 답답한 마음을 좀 토로를 했고요. 아, 뭐 지금 솔직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야당이 한 번이라도 야당다웠던 적이 있었나? 진짜? 한동훈을 제대로 탄핵했어. 바이면 난리면을 밝혀냈어. 뭐 이상민을 탄핵했어. 뭐 특검을 제대로 해서 아 진짜 그 매듭이 안 돼, 매듭이. 문제 제기하고 매듭이 안 돼. 흐지부지 흐지부지 여기서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그냥 이상민만 헌재에 보내놨네요. 네, 그거 하나 보내놨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한 번에 이게 여론이 쫙 이럴 때 한 번 빡 땡겨가지고 이른바 그 뭐지 물 들어서 노젓는 것처럼 여론이 들끓을 때 그때 빡 땡겨주면 그때 우리 국민이 힘 보태주거든요. 근데 힘 다 빠졌을 때 그때 뭐 하니까 됩니까? 아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좀 모여가지고 단식하고 머리 깎고 뭐 나 머리 날잖아. 그리고 단식은 살 빠지고 좋아요. 한 번씩 하면 아우 좀 뭐 좀 해주세요 진짜. 국회 안에서 민주당 100여 명 의원들이 철야 농성을 하고는 있어요. 아우 철야 농성 누가 알아요? 밖으로 나와야지. 뭐 삭발이나 단식이나 대중투쟁을 제대로 안 하니까 너무 안 알려져 있는 거죠. 아니 그 안에서 돌아가면서 몇 시간씩 그거 누가 알아요? 나와서 쓰러지고 해야지 알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대표 시절에 유민 아빠 대신에 단식하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길게 했죠. 길게 해서 거의 막 30번 며칠 하셨던가요? 아니, 20일 예. 가까이 하셨는데 정청래 의원님도 했고 예, 맞아요. 하시고 그렇게 이런 원래 야당 그래야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진짜 왜 그래? 예. 아우 내 나라도 진짜 하고 싶다. 임세훈 소장님 아주 빡친 상태입니다. 빡친당 다운으로서 우리 예. 임세훈 빡친당 대표님의 투쟁을 하여튼.
지지하고요. 답답해서 예. 지금 한번 토로했고요. 지금 저도 이제 제 개인 방송 가끔 한 번씩 틀면 댓글들에 이런 글이 너무 많아요. 뭐 도대체 민주당 뭐 하냐. 예. 제가 뭐 민주당을 대표하진 않지만 저도 당원, 오래된 당원으로서 저도 같은 마음이어서 답답함을 좀 토로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 방송은 이제 오늘 마치면 내일은 목요일이죠. 내일은 2시 반에 그 아까 말씀하신 매불쇼 경제편에 매불쇼. 나가는데 매우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주제가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지금 제가 주제를 대충 보고 내용 파악했는데 경제정책 1년 아닌가요? 예, 뭐 그런 거 1년 아니에요. 그냥 다다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일단 경제 주제 자체가 재미가 없고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네.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재밌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임세은 소장님 자체가 재밌는 사람이고 아니 주제가 재밌어 정영진 MC랑 최욱 MC랑 케미가 맞고 옆에서 또 제가 보조해드리면 내일 또 아주 난장판 만들면 되죠. 오늘 또 난장판을 제가 차분하게 경제 난장판 수요 난장판 있다가 네. 오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내일 2시 반에 그거 마치고 5시 20분에는 이제 종편인 그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에 갑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금요일날 금요일날에는 아까 말씀하신 네, 그 박동희 기자가 왁자지껄 12시 녹화가 있고요. 그건 이제 토요일날 10시에 하고. 이제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6시에 이제 임세은 TV 생방송으로 박동희 야구 전문 기자가 오셔서 5시 50분입니다. 아, 5시 50분에 야구, 10분이라도 먼저 하는 거예요. 야구 전문 기자랑 와서 이제 그 대담을 좀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행포에 대해서 고발도 네, 하고, 하고. 한국 야구 이야기도 좀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김영희님이 딱 맞는 말 해주셨네요. 네. 너무 따뜻한 곳에 있어서 야성을 잃은 듯. 그러니까. 맞아요. 네. 야당은 야당다야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다시 말입니다. 밤야자가 아니에요. 밤에 협잡하고 탈바는 밤야가 아니라요. 아니 밤에 타협도 하고 협잡도 해야지 할 수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들판에 서서 싸워야 협잡도 그 되는 거죠. 서민을 위해서는 해야죠. 협잡이든 그러니까. 하든 대통령실을 꼬시든 뭐든 해야죠. 좀.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일단 들판에 싸워야 그런 타협 힘도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들략자. 대통령실이고 여당이고 야당을 진짜 그냥 개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우습게 보는 거죠. 우습게 보잖아요. 자초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분히 말하지만 이 거대 야당이었던 적이 별로 없는데 이걸 왜 이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속이 터집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들 오늘 변 대표님은 늦지 않게 보내드렸고요. 우리 특히 미디어치 독자님들과 변 대표님 응원한 분들 제가 너무 길게 잡아놓으면 걱정하시잖아요. 정확히 7시에 딱 보내드렸습니다. 약속 지켰고요. 내일 아침에 변 대표님하고 저는 이제 서울의 소리 안변의 토크 좌우중답작 토크 윤석열 퇴진대까지 안변의 토크가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목요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서울의 안변의 토크는 화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저녁에 회의를 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아무래도 화요일날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화요일로 변경했고 저희는 내일 2시 반 매불쇼 경제편으로 그리고 내일 목요일 저녁에는 안진걸 TV 인사이트 TV는 또 따로 민주당이 가장 중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정치하는 이동주 의원과 다섯 분의 특별 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임세식당 디너, 안진걸TV랑 인사이트까지 해서 그 유명한 스포츠 전체 박동희 야구전문 기자님이랑 그 사람 지금 네이버랑 전쟁 투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잘 들어서 고맙고요. 제가 산삼순백 진짜 이 우리 훌륭한 중소기업 제품 변 대표님 드시면 항상 백봉 농장처럼 힘이 솟는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 농부가 하는 햇살 담은 버섯 농원 버섯즙 녹각 연기 버섯즙도 저희가 광고비를 받지 않아도 홍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보험 체크 제가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있는 훌륭한 중소기업인데 광고 1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디PD님 마무리도 될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좀 이따 변희 대표님 노디쇼도 봐주시고 내일 매불쇼 많이 봐주세요. 또 만나요. 아! 임센식당! 다계지톡톡TV 인사이트TV 안녕TV 구독하기 좋아요는 항상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광고 큐!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경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지.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